아, 돼지 갈비찜을 했어요. 아, 우리는 냉장고에다가 돼지고기 덩어리를 많이 사다가 얼려두고, 항시 어느 때나 찜도 해먹고, 잡채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에도, 탕수육도 해먹고, 양장피 할 때도 집어넣고 그러는데, 뭐꼭 갈비가 아니래도 그 덩어리 고기를 갈비 크기만큼 숭숭 썰어가지고, 이렇게 양념해서 미지근 끓다가 약한 불에 이렇게 두었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자색 고구마하고 양파 호굴고구마하고 토마토를 넣어서 같이 해놓으면 영양 밸런스도 맞고 아주 건강에도 좋고 또 기운도 나는 또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먹으면 염증 일으키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육식도 생선과 같이 겸용해주면 건강이 좋아요. 이 토마토는 열을 가했을 때는 영양이 없는 영양소가 새로 생기고 그더 영양이 배가 되기 때문에 자주 음식에다가 넣는데 이번에는 찜에는 통째 넣었어요. 영양 밸런스도 맞고 아주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생강 마늘 듬뿍 넣어서 또 굴소스와 저기 참기름 후추 뭐 마늘 생강 술도 저기 약간 넣어서 아주 맛있고 깊은 맛이 나오는 고급스러운 음식이 됐네요.